네, 사마천 화신열전 세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절, 5절과 6절을 다루겠는데, 6절은 굉장히 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역사적 사례를, 지역별 특산물을 따라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에서는 사실, 실제로는 간단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5절은 조금 짧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5절은 중국 상인의 비조라고 알려진 백규의 화식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규는 장사를 하는 데서 네 가지 덕목을 강조합니다. 지, 용, 인, 인. 이네 가지를 다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시세의 변동에 따라 새처럼 민첩하게 사고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흔히들 요 백규의 화식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백규는 주나라 사람이다. 위나라 문호 때 이극은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기울였으나 백규는 시세의 변동을 살피기를 좋아했다. 이래서 이제 주식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백규의 이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백규는 사람들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는 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들일 때는 팔아 넘겼다.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라라는 그 투자의 맥심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풍년이 들면 곡식은 사들이고 실과 옷은 팔아 넘겼으며 흉년이 들어 누에고치가 나돌면 비단과 풀솜을 사들이고 왜 그럴까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곡식으로부터 수입이 없으니까 누에고치를 키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비단과 풀솜이 값이 싸지니까 그때 사들이는 거죠. 대신에 흉년이 들면 곡식의 값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니까 곡식을 내다 판 거죠. 목성 뒤에 있는 세상인 태음이 동쪽에 있는 해에는 풍년이 들지만 그뒤 이듬해에는 흉년이 들게 된다. 또 남쪽에 있는 해에는 가뭄이 들고 그 이듬해에는 풍년이 든다. 또 서쪽에 있는 해에는 흉년이 들고 그 이듬해에는 흉년이다. 북쪽에 있는 해에는 가뭄이 있고 큰 가뭄이 있고 그 이듬해에는 흉년이 든다. 그리고 홍수가 나는 해가 있으면 태음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 백규는 흉년과 풍년이 순환하는 이런 이치를 살펴서 사고 팔았으므로 해마다 물건 사재기를 하는 것이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얘기를 해보죠. 백규와 비슷하게 주식 투자자 중에서 이런 순환하는 주기에 주목하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알려진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달걀 모양이 바로 이 백규의 이 얘기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규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건 사재기를 하는 것이 배로 놀았다. 서양이나 동양에서 물건 사재기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탈무드에서 물건 사재기는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죠. 받았죠. 그 십계명 중에 중요한 덕목 하나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상술에서는 물건 사재기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백규는 지금 무엇을 했죠? 물건 사재기를 하는데 그 장사에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죠. 백규가 중국의 상수를 얼마나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규가의 이런 명성 자체가 동양에서 물건 사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사회 풍조를 낳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순간순간을 지내는 이 시점에 물건 사재기, 마스크 사재기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시켜나가죠. 그런 면에서 동양의 상술 전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물건 사재기는 장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배제되어야 될 장사의 상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 물건 사재기는 다른 사람의 부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돈을 벌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수확을 늘리려면 좋은 종자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백규가 어떤 생활을 했었죠? 거친 음식을 달게 먹었으며, 거친 음식이라도 달게 먹었다는 거죠. 부유하였지만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를 했죠. 벤조마의 얘기가 떠오르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옷을 검소하게 입었으며 또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이 노예처럼 또는 자신들의 신하들과 또는 노복들과 어떻게 무엇을 했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였다고 하였죠. 어려움이 노복들이 어려울 때 같이 하였고 노복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절제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였다고요? 때를 보아가 나아가는 데는 마치 사나운 짐승이나 새처럼 재빨랐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민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이제 백규가 직접 한 얘기죠. 내가 산업을 운영할 때는 마치 이웅과 여상이 계책을 꾀하고 손자와 오자의 군사를 쓰고 상황이 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규는 전쟁을 치르듯이 장사를 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법서, 손자와 오자는 병법서의 양대 산맥이죠. 손자와 오자의 병법서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읽게 된 것도 아마 이렇게 백규가 얘기했던 이것과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임기응변하는 지혜가 없거나 일을 결단하는 용기가 없거나 주고받는 어짐이 없거나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면 비록 나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 할지라도 끝까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랬을 때 백규가 대단한 부자가 됐었죠. 대단한 부자가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규는 자신의 방법을 온전히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하죠. 왜요? 이네 가지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들 그게 통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네 가지 방법이 뭐죠? 조금 전에 제가 백규를 소개했을 때 백규의 네 가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지에 용맹할 용자에 어지린에 참을인입니다. 이네 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도록 하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절제할 때는 절제하지만 결단할 때는 어김없이 내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자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을 벤조마는 뭐라고 했죠?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가 일을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름지기 부를 모으려면.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주고받는 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받은 게 있으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죠? 존경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약을 중시합니다. 계약.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계약을, 타인과의 대화를 하나님의 약속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백교 역시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요 참을 인자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절제한 그때 지킬 것은 꼭 지켜내는 그런 게 바로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돈을 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록 나의 방법을 여기는 우리가 얘기했고요. 아마도 천하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은 백교를 그 원조로 보았다. 백교는 직접 시험을 해보고 남보다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의도는 염전을 팔아서 귀해지고 한 단의 관종은 철광재련으로 성공을 하였는데 그들은 왕과 어깨를 겨룰 만큼 부여했다. 모두 백교에게서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지 사람인 나는 목적을 본업으로 하였는데 파촉의 과부인 청은 이렇게 하였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다른 예를 이제 부여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예를 계속 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세 변동에 따라서 시세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처럼 민첩하게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백규가 사재기를 얼마나 해왔는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사재기는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장사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백규의 장사하는 방법은 바로 요네 가지 덕목, 지, 용, 인, 인, 요네 가지에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조마의 그네 가지 욕심에 대한 얘기와 이 지용인인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지용인인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벤조마의 그네 가지 교훈과 백규의 화식론은 실제로 일맥상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는 대체로 한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그한 나라에서 각 지역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대체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자가 생산되는 게 일정한 특징이 있고, 그게 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특정 지역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이 지역은 물자가 모자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서, 대체로 경제 지리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경제 지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동시에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 이유를 이제 써놨는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관문과 다리를 개방하고 산림과 소택의 나무를 베고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금령을 완화하였더니 나라가 그래서 부산과 대구들은 천하를 두루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말 그대로 시장이 중국 전역에서 시장이 활발하게 개설되었고 유통되었다는 거죠. 교육을 하는 물건은 유통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부산과 대구는 선원공상의 저 마지막에 처박아 두고 천하를 두루 다닐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육이 되는 물건은 없었고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였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의 장사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였죠. 실제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거고요. 그래서 쭉 이제 지역과 어떤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자와 사람의 관계는 대체로 이와 같다. 이것을 총괄해 보면, 촌나라와 월나라는 땅은 넓지만 사람이 드물고 쌀밥에 생선국을 먹는다. 어떤 곳에서는 마른 풀을 태워서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어서 김을 메고, 초목의 열매와 소라나 조개 등이 장사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다.
지형상 먹을 것이 풍부하여 굶주릴 염려가 없어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백성들은 게으르고 그럭저럭 살아가며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많다. 물자가 풍부하니 사람들이 게으르고 오히려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와 회수 남쪽에는 굶주리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큰 부를 축적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혜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지역을 부강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특색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일정한 관계를 갖지만 꼭그 지역의 물자가 풍부하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자가 천연자원이 석회석 빼놓고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지위까지 오른 것을 보면 사마천의 이러한 분석이 단순히 기원전 나라들만의 사정을 얘기한 것은 아님은 분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번 시간은 사마천의 사기의 화신결전 중에서 중국 상인의 비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백귀의 얘기와 더불어서 약간의 한 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과 어떤 지역이 물자의 풍부함과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내용을 다루면서 다음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